자, 오늘부터 공사할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열하고 난방이었거든요. 이 난방은 아버님께서 직접 아시는 업자가 있으셔서 난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난방을 기다린다고 텀이 좀 길어져서 지금 제가 오늘부터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자, 오늘부터 제가 뭘 중점적으로 할 거냐. 이 벽에 보시면 이렇게 벽돌로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에어컨 구멍 저 안쪽으로 보시면 스티로폼 50T짜리가 한장 정도 붙어 있어요. 그이 집이 단열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작업은 이런 벽지를 다 뜯어야 돼요. 벽지 다 뜯었어요. 장장 6시간이 걸렸거든요. 이걸 벽지를 왜 뜯었냐면 우리가 단열재를 붙이기 위해서 폼을 써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벽지를 안 뜯으면 벽지가 일어나서 떨어지면 단열재까지 같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 시간을 투자해서 벽지 다 긁어냈어요. 이 집의 컨디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 영상에 보시면은 따님께서 바깥하고 내부하고 온도차가 안 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가 원래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보일러 난방을 떼잖아요. 근데 이 집은 필름 난방을 했다고요. 그런데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이게 고장이 나서 난방을 못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일러를 설치를 하고 바닥 난방을 다 했고요. 거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단열 부분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단열을 보여드리면 이 벽이 상당히 두꺼워요. 제가 이런 집을 처음 봤거든요. 두께가 무려 400이에요, 400. 40cm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외벽. 이쪽이 큰 방하고 나눠지는 경계벽이거든요. 이쪽도 단열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T존인데, 이게 최소 600 정도는 단열이 돼줘야지 열교 현상이 없어요. 근데 이쪽만 단열을 붙이면은 턱이 져서 보기가 싫겠죠. 그래서 전면에 보이는 이 면까지 다 단열을 다할 거예요. 여기 크랙 간거 보이시죠? 이건 그라인더로 V커팅을 해서 압착 시멘트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이게 만약에 외벽 쪽이었으면 탄성이 있는 균열 마감재로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벽돌의 미장면이거든요. 그게 크랙이 간 거라서 크게 뭐 단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 보기 싫으니까 이제 면을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V커팅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제 V커팅을 하기 위해서 그라인더를 하게 되는데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제가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짠! 아이언맨 같아요. 내말잘 들려요? 제가 안 들릴 것 같아서 크게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그라인더 작업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작업 2일차예요. 월요일까지 작업을 하고 어제 부산에 내려가서 필요한 단열재를 사갖고 올라왔거든요. 저 밑에 보면 단열재가 한 돈백만 원 올라와 있어. 트럭에서 짐을 다 올려야 되는데 여기가 또 2층이잖아요. 또 열심히 또 까대기를 하겠습니다. 아, 오늘 작업은 이쪽에 메꾸는 거 작업.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단열재 붙일 수 있는 부분을 단열재를 붙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이제 목 작업을 좀할게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차 보이죠? 저기 올라와 있는 게 거의 110만 원치. 별거 없는 것 같은데 110만 원짜리 저게요.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이제 또 노가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여기 보시면 이 벽돌 있고 여기 미장면이 크랙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V커팅을 해갖고 여기를 채워주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안 해도 V커팅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단열재에 폼 붙여서 붙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여기 아버님이 조금 좀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긁어내고 압착 시멘트로 메꾸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거 보시고 아 그거 뭐 탄성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건 외벽 쪽이 아니라서 그리고 그 크랙 면이 미장면이라서 그냥 저는 압착 시멘트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말을 잘 못 하겠어. 잘못했다가 사람들이 댓글이 와 뭐 씨 완전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서 뭘 못 하겠다니까요 지금. 분명히 또 이거 하면은 또 이걸로 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 계실 거야 이거. 근데 현장은 이제 그 상황에 맞는 기술자들이 알아서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거 V커팅 안 하고 그냥 단열재 붙여도 고객님들은 몰라요. 왜냐면은 결국 고객님들이 보는 거는 결국에는 마감만 보는 거잖아요. 단열재 붙여놓고 그 다음에 도배하고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요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제 양심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단열재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니까 이 금액을 130만원이니까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아무 생각 좀 잘못 넣은 것 같은데 다 돈은 둘째 치더라도 그냥 제 만족인 거죠 그냥 같이 보면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나는 가려진 부분인데도 그냥 그래도 열심히 잘해줬다 요 느낌 때문에 그냥 시간이 더 걸려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벗기고 V커팅 하려고 하는데 6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다 잡아먹은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날에 제가 이걸 하니까 벌써 이제 이틀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내일 단열재 붙이고 마감치고 이러면 한 3, 4일 정도 더 걸리겠죠. 그리고 그게 있는데 인테리어 하다 보면은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FM대로 가장 좋은 것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일하는 업자 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는 제일 가성비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 업체를 컨택하다 보니까 좋은 재료를 못 쓰는 건 맞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집의 단열재가 130만원이니까 140만원 넣었단 말이에요. 저 보면은 부자재하고 이게 벌써 70만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마 그런 거 따져보면은 그냥 일당 이 버는 그런 느낌밖에 안 되는 거죠. 마진이 별로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막 이게 보면은 비싸더라도 만약에 이제 유튜브에서 뭐 이상한 얘기 안 들을 것 같으면 이게 탄성이 있는 그런 제품을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말했듯이 예전에도 말했듯이 외벽이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제일 싼 걸로 그냥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추상 나오면 잠은 어디서 든지?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거기 아버님이 여기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집 노모 집에 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거기서 식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기 내가 울산 현장에서 간 데 있는데 그 현장에서 먹고 자고 약간 조금 다른 분들은 모텔 이런 데서 자는데 그냥 모텔보다 그냥 집 안이 편하더라고요. 작업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늦게까지 하고 물론 소리 안 나는 거. 그러니까 자질구는 손 많이 간다고요. 마감 때 되면은 일 끝난 것 같아도 그게 이제 마감이 얼마나 잘해주는 것 따라서 이제 퀄리티가 달라지니까 그런 마감 작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 그 마감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죠. 왜냐면
좀 누워있다가도 이렇게 천장 같은 데 이렇게 딱 둘러보면은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눈에 보여요. 일할 때는 안 보여도.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잡고. 밥도 직접 사먹기도 하고, 현장에서 해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번 현장은 제가 직접 밥도 다 해먹었고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 단열재 붙이는 외부 쪽은 일단 다 메꿨거든요. 이제 이걸 말려놓고 이제 지금 또 이제 다른 작업을 할 거예요. 다른 작업은 뭘 할 거냐? 지금 양변기가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쪽으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 이 수도도 저로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 수도 연결해 줄 수 있는 설비 작업 한 개 할 거고, 그 다음에 주방 쪽에 이게 벽수전이에요. 벽수전 요즘 안 쓰시잖아요. 그 밑에 깔았고 설비를 바꿔서 입수전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없앨 거고 요거 좀 정리하면은 어느 정도 저게 마르든지 아니면 이게 다 끝나고 이런 목작업 이쪽에 베란다로 나가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메꿔서 석고를 쳐놔야지 타일을 전부 다 바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작업을 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 유동적으로 움직여요. 저번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벽은 막는 거죠? 네, 이 벽을 막고 이 출입문이 저쪽 작은 방으로 올 거예요. 그럼 일로 나오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신설로 난방이 새로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요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콘덴싱이라고 이런 응축수가 빠져나가요. 지금 이제 이 보일러 아저씨가 요렇게는 봤는데 요것도 이제 배관을 넣어서 요까지 이제 땡겨서 이제 짧게 이제 선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샤시가 올 때까지는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샤시가 붙어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들어가고 샤시가 올 때 문도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도 세야 놔야지 다음 작업도 이어지고 이런데 그러니까 샷시 오기까지는 약간 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미리미리 진행을 해놓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변기를 떼신 거예요? 네, 변기는 떼고 안 뜯어진 거 보니까는 시멘트로 이렇게 해놔서 변기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정심을 또 안 썼네요. 그래, 정심을 안 쓰고 여기 시멘트로 이렇게 다 해놨는데 까기 바쁘겠네 이제. 이걸 해줘야 또 아줌마도 보여줘. 뭐 하세요? 지금 슬러지 빼고 있어요. 여기 원래 여기 세탁기 자리였거든요. 세탁기 같은 게 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죠. 지금 이게 지금 이마에 퍼냈는데 여기 말했듯이 보일러 응축수가 여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배관 어디 갔나? 배관 어디 있어? 배관. 이 배관을 연결해서 저쪽으로 보내줄 건데 여기 뜯어보니까 이제 슬러지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줘야지 이제 잘 내려가니까 지금 슬러지 빼는 거 작업하고 있어요. 슬러지도 잘 빼는 요령이 있나요? 그냥 열심히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뺐으면은 나중에 응축수가 잘 안 내가고 이랬겠죠. 일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뭐 제가 업자긴 한데 업자 편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보면은 뭐 소개만 시켜놓고 누구네들 그냥 감리만 보고 이런 기술자들이 다 하는데 뭔 그렇게 마진을 많이 받아가냐 이렇게 하는데 업자들이 하는 게 그냥 공정 공정 사이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업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정 사이에 공정과 공정 사이에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지 나중에 결과로 보면은 엄청 이쁘게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셀프 하면 엄청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공정관리가 일단 안 돼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죠. 그리고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그게 옆으로 횡으로 가는 게 좀 짧아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비트 공간으로 다 모여서 일자로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 하염없이 절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배관이 길어지면 유속이 늘어지겠죠. 그러면 거기 슬러지가 많이 차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오후 작업할 때 필요한 것들 건자재에 가서 좀 사오려고요. 밥 먹을 때도 됐고 지금 우리가 어디 가볼 거냐면 우리 여기 아버님이 우리 숙소 제공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시골집이 어떤가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묵을 건데 오늘 가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제 부산서 챙겨와야 되니까 이제 거기도 가보고 밥도 먹고 철물점도 가고 건재상도 가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3일차예요. 오늘 3일차 작업은 어저께 2일차에 작업했던 V커팅하고 아까 시멘트로 메꿔놓던 이 부분을 단열을 일부 할 거고요. 5일차에 샤시가 온다고요? 그럼 샤시가 오면 이면도 단열을 할 겁니다. 오늘 일부 단열만 할 거고 어저께 가기 전에 한 3판 정도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하고 나중에 이쪽은 또 마감도 따로 할 거고 어저께 작업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가벽을 임시로 좀 만들어 놨고 이쪽에 화장실로 공급되는 물이 여기 있었잖아요. 앵글밸브가 여기 있었는데 그걸 위치를 변경을 절로 옮겨 놨어요. 어제 벽수전을 리프전으로 교체한다고 하는 거 그 작업해 놓고 오늘 상 보고 여기 미장도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 보일러가 콘덴싱 보일러거든요. 콘덴싱 보일러는 응수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데 그 드레인 파이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미장을 할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가려질 거예요. 그럼 깔끔히 좀 떨어지겠죠. 단열재를 붙이기 앞서 폼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단열재를 붙이기 위한 폼 본드. 요즘 단열재 대용으로 이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스프레이 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일반 폼이에요. 샷이라든지 문틀 세울 때, 고정할 때 많이 쓰는 폼인데 자, 단열할 때 사람들이 단열 폼만 사용을 한다고요. 저는 조금 더 기미를 조금 더 잘해주기 위해서 뭐 물론 이 폼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제 기준에서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스프레이 폼을 사용을 하거든요. 잠시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폼보드를 먼저 뿌려볼게요. 요렇게 불룩하게 쏴지잖아요. 보시면. 자, 폼 스프레이를 써볼게요. 보이세요? 엄청 분사가 촥 스프레이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프레이 폼을 테두리 쪽으로 붙이고, 안쪽은 폼본드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면하고 폼본드를 많이 쓰면 밀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김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런 테두리 부분도 다 뿌려서 나가니까 더 기밀이 잘 될 거라고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데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굳기 전에 빨리 마무리 지을게요. 붙이기 전에도 이 테두리는 일반 폼 같은 경우는 물을 싸줘야 되거든요. 테두리에 물을 일단 싸주고 뚜뿌 싸주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폼. 폼 스프레이 폼으로 한 번 더 이쪽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면은 완전 기밀이 되겠죠. 이제 좀 두드려 놓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폼이 또 밀려 나오거든요. 이걸 계속 좀 눌러주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다른 영상 보니까 그냥 일반 폼으로 메꾸던데 왜 이거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아, 이게 저도 잘 몰랐었는데 우리 그 패시브 협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가면 요런 다닐 때 다 2mm 정도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하고 3에서 12mm까지는 폼 충진을 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3mm 이상 같은 경우는 같은 재질로 시공을 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봐서 그냥 최대한 뭐 FM대로 제가 그 결과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연구소에서 했던 결과를 토대로 그런 글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숙소 왔는데 지금 여기가 어두워요. 근데 저기 내가 일하는 현장에 주방 거실 등이 새 거라서 그걸 여기 달아줄 거예요. 제가 아니면 또 누가 해줬습니까? 안 달아주고 싶어도 어두워서 생활을 못하겠어. 일단 지금 달아놓고 밥도 이제 먹어야 되고 지금 준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스지라고 소 힘줄인데 이걸 한 3시간 정도 구우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럼 아침에 오뚜기 사골곰탕 저거에 넣어 먹으면 곰탕 맛이 납니다. 기똥차입니다. 이 밥도 15년 됐습니다. 놀러 갈 때마다 이 밥 들고 다니면 저는 햇반 잘 안 먹어요. 압력솥 들고 다니면서 밥을 해 먹는답니다. 절대 연출이 아닙니다. 오씨, 가스 없네. 가스가 끝났는데. 야, 이 가스가 없는데. 야, 이거. 여보세요? 왜 안 나왔지? 맛있는데요. 지금 밥 먹는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그다음 식는 것도 물이 좀 안 끓어서 간만 이용해서 스타 한번 합니다. 그 예전에 남해 갔을 때 그 친구랑 같이 스타 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하고 지금 아니라면 훈수 많이 들겠는데 사람들 보면 치고 갈란다 지지 쓰지. 아, 30분만 삶아야 되는데 오라간다고 1시간 삶아서 너무 흐물흐물해졌어. 오늘 7일차고 어저께 샤씨가 오고 방문이 왔거든요. 어제 원래 촬영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 가서 현장에서 얼마큼 됐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작업은 샤씨 후반 작업, 뭐 실리콘 쏘고 뭐 이런 작업들입니다. 단열재도 붙이고 현장에 왔는데 어저께 샤시가 제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틀 걸어놓고 오늘은 창문을 꽂고 외부 실리콘도 쏘고 직접 이제 단열도 하고 어제 문도 달았고 그다음에 주방 쪽에 자 주방에 왔는데 이쪽도 막혀 있었잖아요. 원래라면 이게 창문이 있었는데. 이쪽을 냉장고를 넣을 거라서 막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에 단열재를 넣고 속고 막음까지 이렇게 같이 했어요. 여기 주방창 달았고 이게 원래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죠. 여기도 이제 마무리 짓고 타일이 다 붙을 겁니다. 지금까지 작업이 한 이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내일이나 이렇게 또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7일차예요. 와, 점점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 느낌이 드는 게 벌써부터 이제 추워갖고 두터운 잠바를 입어야 돼요, 지금. 자, 어제까지 작업한 게 설명을 잠시 드리면 샷이 다 걸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쪽에 실리콘도 다 마무리졌고 샷시는 모두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내일이 타일이 들어오는 거라서 오늘은 타일 기초 작업을 먼저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제가 현관문을 실어 왔거든요. 오늘 현관문 작업을 하고 이쪽에 보시면 단열재 이쪽으로 테두리 쪽으로 다 시공을 해야 되고 뭐 그 정도면 오늘 하루 다 갈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까지만. 오늘 여기 단열재 붙이고 했는데 이게 내일 타일 작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일 들어오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해놓을 게 있어요. 그런 작업들도 하고 그 다음에 현관문도 부산에서 실어온 걸 오늘 설치를 했거든요. 이제 내일은 이제 타일 붙이고 이제 타일 붙일 때 저는 이제 몰딩이라든지 이제 안방에 단열재로 또 추가로 더 붙여야 되고 뭐 내일 그런 작업이 남았습니다. 저는 또 다시 우리의 베이스 캠프인 촌집으로 다시 갑니다. 자, 내일 만나요. 자, 오늘 7일차, 8일차. 오늘 8일차인데 이게 날짜 개념이 별로 없어요. 8일차인지 7일차인지 모르겠는데. 자, 8일차. 오늘 뒷모습 보이죠? 얼굴은 가려주는 걸로 하고 뒷모습만 찍으세요. 타이라는 사장님 모셨고요. 아마 부산에서 또 두 명 더 오실 거거든요. 오늘 타일 바르고 주방타일 바르고 전체적으로 타일은 마무리 지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타일 작죠? 그냥 벽에 전부 다 바르고 벽은 300에 600각, 바닥은 300에 300각. 주방은 이 면을 거의 다 바를 거예요. 사면을. 주방 양은 좀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냥 현관 타일 조금 남았고 뭐 그 정도입니다. 뭐 단열은 어저께 보셨잖아요. 네. 저기 틈 벌어진 것도 지금 실컷 쌓고 오늘 나중에 저기 목재산 가서 뭐 나무 색깔 있으면 그걸로 몰딩을 칠 거고요. 그 다음에 방에도 이제 단열 마무리 짓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몰딩도 많이 치고 걸레바지도 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타일 마무리 다 짓고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부가고 저 현관하고 현관은 얘기 없었죠? 네. 제가 따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몰래 깔아준다고. 그래서 일부러 타일 골라란 말 안 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알아서 들고 왔으니까 깨끗이 깔아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일은 이제 화장실 설비할 거고 그 다음 내일은 또 싱크대가 들어와서 붙박이장 설치할 거고 뭐 그 정도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붙박이장에서 나올 거예요? 네, 붙박이장하고 모레하고 같이 월요일날 우리 도배잖아요.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사장님, 참 조심합시다. 아, 씻는 것도 아니네. 맞아, 맞아. 왜 내가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건데. 난 씻는 줄 알아. 제일 잘해, 걔. 유튜브에 나왔어, 그 가수. 이물이 좋은 게, 그 또. 유튜브 또 있어. 그 유튜브, 그것도 좀 잘 나옵니까? 저 좀 어찌 좀 안 될까요? 유튜브 그게, 신남 치면 나온다. 신남? 신남 목숨처럼 사랑한다든지. 가수 신남. 형 신남이에요, 그러면? 진짜? 아니, 신남 치면 나와. 목숨처럼 사랑한 당신. 가수 신남 치면. 별로 안 떴다, 노래는. 가수 신남 치면. 안 떴지? 그 뜨면 여기 있나? 가수 신남친. 가수 신남친은 나온다고요? 그래? 사장님이에요? 이분? 이것도 내지. 어? 아이고, 밥 문제 가갖고, 어? 이분이래? 머리에 무술 싹 가갖고, 옷도 막 탈랑 입고, 그래갖고. 약간 밥 문제 화장도 하고. 선생님, 달라 보입니다. 아이, 밥 문제 봐봐. 옷 더덜덜 입고, 무술 싹 가고, 화장하고 툭 나가면. 걸도다가 아침마당 보면 몇 땡겨? 그거 찾아보면 넓긴데 아침마당 야 스타를 여기서 보네. 머리
무수 봤는데 오늘 막 새벽에 온 게 무수 안 바르고 왔는데 무수 잘 바르고 댕기더만. 일하러 온데 무슨 무수 싹 바르고 댕기. 한 30만 원 찾아놓으면 노래 한 곡 라이브로 들려줍니까? 아, 얼마 줘도 돼. 반만 15만 원 주면 돼요. 엄마 10만 원만 줘도 아마. 아, 고민인데 이거. 아, 내 조회수를 위해서 한 10만 원 찾아와야 되나 이거. 40kg를 찍으세요. 옆에 40kg 있죠. 보입니까 이거 40kg. 아, 훨씬 좋다 옛날. 아, 옛날 거는 진짜. 아, 그래서 얘는 별로. 이게 색감이 반짝반짝하잖아 지금. 네. 네. 좋아요. 네, 이거 좋네. 네. 여기가 주방은 나중에 넣을거예요. 안녕 영원한 헤어지는 사자. 손 같이 흔들어주시고 깨끗하죠? 네. 아니 진짜 이거 잘 가세요. 해는 게 좋네. 다행이에요. 예. 색깔 잘 올랐죠? 예. 뻔득뻔득하네. 네, 약간 이게 반광 정도 있어서 이게 색감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무브는 따로 잘 되는 게 한번 많이 보십시오. 예, 네, 괜찮아요. 차이가 잘 딱히 나는 모습이 갖고 잘 쓰니까. 그리고 여기는 손잡이로 내놨거든요. 예. 땡기면 바로 열죠. 예. 네, 좋아요. 열어보세요. 아 이렇게. 아 좋네. 밖에도 되십니다. 물이 빠지는데 옛날에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냄새 여기에 봉투에 물이 다 마르면 냄새가 올라와요. 근데 얘네는 스프링으로 돼 있어서 이게 물이 떨어지면서 열리고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를 막아줘. 자동으로. 그래서 한 개 놔두고 갈 테니까 이게 나중에 뭐 몇 년 뒤에 부식되고 이제 바꾸면 이거면 다시 꼽으면 되거든요. 이거 놔두고 갈 테니까 체크해 놓으시오. 선물. 예, 감사합니다. 선물. 잘 챙겨, 이게 돌아서 이제 안 먹어. 이거 어디서 그랬거든요. 그럼 당신이 챙겨야지. 내가 그거 챙겼거든. 맞아. 발을 또 그거 해야 되는 거야. 네, 오늘은 네. 작업 이 정도 했어. 색깔이 맞아요, 지금. 몰딩 쳐놨는데, 지금. 쳐야 되는데, 지금. 됐는데, 발도 됐네. 아까 어머니하고 아버지 오셨잖아요. 집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작업 마저 조금 더 하고. 지금 어두워져서 저도 이제 배고파서 퇴근을 합니다. 내일 만나요.